구독자분들 누구 많이 안 닮았습니까? 축구선수 설기현 선수 좀. 이게 드립 칠 게 별로 없어. 이거는 지금 터진 듯이라서. 오케이. 네, 뭐 지난 시간에서 또 계속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특허 분쟁이 생기면은 그게 대처하는 가이드가 될 만한 책자를 또 발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책자는 어떤 건지 한번 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소개를 받아주시죠. 네. 특허청에서 발간된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제가 이제 집필을 해서 네. 발간을 하게 됐고요. 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전문가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경고장을 받았을 때부터 대응을 해가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네. 책이 그렇군요. 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차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네네. 그것도 한번 좀 길게 설명해 주시죠. 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 파트는 표준특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분들부터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걸 네.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는 표준특허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표준화 네.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표준특허 풀들이 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네.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담아서 좀 표준특허 전반에 대한 좀 개요 형태로 네. 첫 번째 파트를 작성했습니다. 네.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는데 네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장은 이제 실무적인 가이드를 최대한 담도록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장이 두 가지 파트로 또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제 경고장을 특허권자한테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협상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중요한 그 과정에서 네. 중소기업들은 특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협상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지 그 네.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표준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로열티를 얼마 정도로 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로열티 산정을 하나의 목차로 따로 다뤄서요. 합리적인 로열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기존의 법원이나 여러 곳들에서 판단했던 사례들하고 같이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자가 너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를 할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그렇군요.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네. 정말 엑기스 네. 이게 진짜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럼 그거는 또 책자에 지금 요번에 네. 발간된 책자에는 네. 이게 다 있다 이거죠? 네. 그 책자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파는 거는 아니고요. 네. 우리 특허청에서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발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IP나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IP나비. 네,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시면은 그러면 뭐 PDF나 이런 네, 전자 PDF 파일로, 파일로 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핸드북처럼 간단한 책자. 아, 썸머리. 네, 요약만 해서 몇 장 정도로 나온 게 하나 있고 네네. 지금 얘기 드리는 그 전체 풀텍스트로 나오는 거. 몇 페이지 됩니까? 많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제 네. 3장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3장은 이제 부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록. 네. 표준특허 분쟁 대응할 때 사실 용어들이 너무 낯설다,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용어들, 약어들, 용어. 아까 얘기 드린 그렇죠. 대로 뭐 표준특허를 SEP라고 하는데 세비고요, 뭐 이러고 네. 하기 때문에 용어 사전 같은 것도 좀 네. 정리를 했고요. 일단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이제 표준특허 관련된 분쟁 판례들, 최근의 판례들을 간단하게 좀 요약 분석해가지고 이 분쟁은 어떻게 돼서 네. 끝났다.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장이 사실 가장 실무적인 대응이고 네. 첫 번째 장은 경험이 아주 없는 분들이 좀 기초 지식을 다지기 위한 부분, 세 번째 장은 치마에서 좀 참고하실 그러네. 수 있는 네. 구체적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심사관님께 네.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변호사님 저한테? 네네. 당황스럽네요. 아마 표준특허 분쟁이 생길 때 이제 기업들이 네.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 때 완제품을 팔기 위해서 표준 기술이 구현된 부품을 사다가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예예예. 예. 조립을 해서. 예. 네, 그러면은 표준 기술은 부품제조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구현된 제품은 제조사가 팔고 네. 이 경우에 특허권자는 누구한테 로열티를 받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최종 그 제품을 완성하는 완성 제조 업체한테다 네. 그 협상 라이센스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점은 네. 아니군요. 네. 이게 답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특허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이제 밸류체인 상에서 제품들이 부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들고 이러면서 제품들이 나올 때 기술이 결국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부품에도 그렇죠? 들어있고 네. 완제품에도 들어있고 네. 누가 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특허권자는 부품을 누가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소송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조사들은 완제품이 딱 나오면 아, 이 우리 기술이 들어있는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고 경고장 보내기 쉽잖아요. 이런 부품을 사다가 완제품을 만든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서로 네. 떠넘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네네. 서로 떠넘기는
중간에 네. 이 시간이 지연돼 버리면은 네. 이제 제품 아예 못 팔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은 사전에 부품 업체하고 네. 이 제조 완성 업체 끼리 뭐 계약을 네. 할 때 네. 야, 이거는 네. 너 특허 문제가 네. 생기면은 너가 해결해라. 그쵸. 우리가 네. 해결해라. 그걸 써야 네. 되겠네요. 역시 신사장님 우리가 잘 아시는데. 네. 부품 납품 계약을 할 때 사실 특허에 대한 보증을 넣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표준 기술이 구현된 부품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나중에 특허 분쟁이 생길 경우에 누가 해결을 할지를 이제 부품 공급 계약 단계에서 미리 사전 결정을 해놓으시는 게 그렇죠. 완제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에다 넘기면 좋겠지만 뭐 싸게 하니까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 미리 알고 있어야 나중에 침해 금지까지 당하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또 촬영 이렇게 하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즐겁네요. 웃습니다. 고민다. 네, 딱딱하지 네. 않고 네. 너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네.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처럼 얘기 나눌 수 있었고 네.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저희 책자들 이 방송 통해가지고 네. 접하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은 정보,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시고 돌려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